섬 중턱에 자리한 외딴 초가집 한 채. 조선시대의 문인 김만중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. 조선시대 그 한글 소설인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를 지은 그 김만중 선생께서 남해 유배 와서 여기 노도까지 들어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곳에 초옥을 최근에 이제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. 1689년 남해로 유배를 온 김만중은 이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. 이곳에서 그가 한 일은 글쓰기. 그의 대표적인 책 구운몽과 사시남정기가 이곳에서 쓰여졌습니다. 선생님께서 남해읍에서도 잠깐 유배생활을 하고 그리고 용문사 주변에서도 유배생활을 하다가 아마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바로 보이는 앵강바다 끝에 보이는 이 조용한 섬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은 글들을 쓰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려웠던 섬. 섬과 바다로 둘러싸인 풍경은 조선의 한 문인이 걸작을 남기도록 도왔습니다. 오랜만에 노도의 할머니들이 길을 나섭니다. 무트로 나가기 위해서인데요. 한 달에 한 번 노도 어르신들의 원래 행사입니다. 그 식당에 이동해. 식당에 가서 이동해. 식당에 가서 생일 잡고 한 개 두목이라고. 누가 생일이에요? 누가? 내가 생일이지. 아, 어머님이 생일이세요? 네. 아, 그러시구나. 아, 잘 먹겠다. 그달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이 마을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건데요.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이 일이 이제는 마을의 행사가 됐습니다. 식사 메뉴도 정해져 있습니다. 그때그때 고기의 종류만 달라질 뿐 메뉴는 육지고기입니다. 섬에 사니까 갈고기를 먹어서 이런 거를 먹어서 이제 그 나와서 한 번씩 보여준다는 지금이야 무트로 가는 길도 가깝고 육지고기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과 함께해야 고기 맛도 가장 맛있다는 어르신들. 생일은 물론이고 아무개네 집 숟가락 숫자까지 모두 깨고 있을 정도로 평생을 함께 해왔기 때문이죠.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.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. 그들에게 한려수도의 작은 섬 노도는 영원한 낙원일지도 모릅니다.